정원 희준 씨. 연기파 배우죠, 아주 각광받는. 네. 일어나자마자 모닝 뽀뽀를 하시네요. 시원이니까 뭐 어떻게 카메라를 의식하시는 거예요? 시원인데 뭐. 아니 저는 이분들은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모기 잡히고. 아 저희 집 근처에 산이 좀 많은데 모기가 많아. 아따큰 모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럭키가 방충망을 다 뜯어놔가지고. 럭키. 럭키 캔? 오히려 남편분을 더 따라다니네. 그러니까 이분은 별로 안 불러요, 우리 시준 씨가 보니까. 아침마다 108대를 해요. 자기가 이런 역할을 갔다가 저런 역할을 갔다가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등산이나 이런 뭐 이제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마하반야바라 밀다 신견관 자제보살 행신반. 아니 요리를 잘하네. 뭐 이렇게 돌리고 짜고 뭐. 몰래 들어요. 어, 슬쩍 들어와. 오. 진짜. 씻어, 오빠. 럭키. 무슨 소리야? 하지마, 하지마.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저거 너무 궁금해요. 저거. 저기보다 약간 높으면 좋은데. 아니요, 쟤는 엉덩이 쪽도 싫어하고 딱 저기를 좋아해요. 싫어했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시나요?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 선생님 얘기 좀 들으세요. 네. 꼬리를 엄청 가는데 불편하다 이런 제스처잖아요. 이거 지금 쉴 타고 방금 쉴 타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빠 밥 먹어. 네. 우와, 이건 뭐야? 아보카도. 이게 명란이야? 예스. 나 촬영 가면 심심해서 어떡해? 뭐 할지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근데 오빠 갑자기 가면은 낮술 먹지 말고. 술은 낮술이지. 낮술 드세요? 술을 좋아해요. 촬영만, 지방 촬영만 가면 술만 그렇게 먹지 말고 좀. 남들이면 무슨 진짜 그런 줄 알아. 자기야. 이 집에 나 혼자 자기야.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왜 자꾸 나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렇겠니, 그지? 럭키가 있긴 하지만. 그치. 응? 럭키랑 놀아야지 뭐.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늘을 봐? 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 사람 되게 웃겨. 언제 하늘을 보냐고. 아, 나도 하늘 보고 싶다고. 아, 되게 신선하다. 라면 먹고 갈래보다 더 신선한데요? 하늘 보고 갈래? 럭키. 럭키. 일로. 으쭈쭈쭈쭈. 아이고, 아이고,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먹나? 먹나? 안 먹는데? 이거 좀 먹어보지. 럭키. 럭키. 처음 먹어보지. 고양이 귀가 뒤로 젖히면 경계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요? 경계심이 많은데. 뭘까, 뭘까. 안 먹는데? 이거 일단 이걸 안 먹네. 그러니까 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음식을 저걸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일단 경계, 이런 일단 경계심. 일단 아, 모든 게 그러니까 처음 먹어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일단 의심부터 일단 하고. 경계한다. 네. 그런 것도 나랑 비슷해. 나도 의심이 많거든. 나줘. 아니. 내가 먹을게. 맛있다 이거 자기야. 아, 먹다 보니까 바로 이거네. 아, 바로 비비죠. 어허. 아, 좋다. 아, 저게 좋아하는 거구나. 네. 그건 먹지. 그래,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그래도 외면한데? 안 되겠다. 나도 먹겠지. 이거 닭가슴살에 계란밖에 안 들어간 거야. 오빠 먹을래? 근데 큰일도 감기가 안 나가지고. 감기는 근데 동물한테 안 없나? 그게 걱정이야? 오빠가 걱정이지. 아니, 감기가 너무 안 나니까. 엄마 맛있는 거 해놨는데.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이거 뭐야? 화났어. 야, 저렇게 완전 적극적으로 싫어. 의사 변화하는구나. 하지 말라는 거네. 미안해. 지금 미안해. 밥부터 먹어, 자기야. 알았죠. 기본적으로 우리 좀 짓궂으시네. 아니, 여기가 일어났는데 배가 이제 쓸고 다녀요, 이렇게. 아니, 얘가 배가 좀 나올 수도 있지, 그걸. 또 배 나오면 얘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좀 살을 좀 걱정하는 마음에서 있지. 그러는데 어쨌든. 럭키한테 관심 가지는 건 나한테 조금만 더 가져. 오빠한테는 오빠 항상. 오빠 1순위야, 1순위.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너한테야 질투한대요.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이거 좀 안 그래도 이따 먹. 다 먹지.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대박이야. 오빠 이 지금 먹었어 지금. 저거 만든 거? 응. 여기. 럭키는 오늘 처음으로 생식을 해봤는데 솔직히 안 먹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손에서 주니까 먹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는 생식 체질인가 봐. 럭키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혜정 씨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계속 외면했던 거예요. 그런데 혜정 씨가 럭키의 체취가 묻은 손으로 음식을 주니까 익숙한 냄새에 럭키도 경계심을 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럭키의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아, 익숙한 걸 좋아하는구나. 일어나셔가지고 얼굴도 만져주고 하니까 고양이 그 페로몬이다 묻어있잖아요. 손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겠죠. 럭키. 럭키야. 산책 나갈 준비 돼 있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맨날 누워있으니까. 이게 뭐야? 나갈까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나갈까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나가고 싶어. 나 옷 갈아입고 온다? 로망까지는 아니고 같이 산책도 좀 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럭키가 벌레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나무도 되게 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당까지만 나가도 얘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보고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간식 같은 것만 너무 좋아하니까 살찔까 봐 좀 걱정이고 조금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빠 나 이거 뒤에 제대로 묶였어? 어. 세젤리에. 얘기하고 그렇게 웃으니까 너무 진심 없어 보인다 오빠. 진심이지. 딴 데 먹어요 자기야. 어. 너무 귀엽다. 뭐가? 자긴 그 나이인데도 어떻게 귀여워? 이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 할까? 할 수 있지? 이거 진짜 장사꾼 같아. 아이고 더워. 귀찮아.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요, 럭키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럭키. 가자, 가자, 가자.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싫다는데. 싫다는데. 싫어? 이렇게 싫어? 싫어? 어. 못 가. 산책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포기, 포기. 이렇게? 아직도 밖에 무서워, 쟤는. 예전에 저희가 문이 닫힌 줄 알고서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문이 그니까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소름이 착 끼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오빠는 전단지 다 붙이고 여기 있는 길고양이들은 다 만났어요. 저희 이제 지하 창고에 거기서 있더라고. 소리도 안 지르고 야옹도 안 하고 그냥 어. 아니 근데 저기 나가는 걸 싫어하는데 문을 열어놨다고 얘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막 아. 베란다 앞에도 나갔다가 막 원래 근데 너무... 얘가 나갔다가 집을 못 찾은 거구나. 네. 나갔다가.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밖에 지금은 신발장만 나가도 그 발톱을 세우고 크 이렇게
고양이들이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반적으로는 영역 동물이라고 해서 자기 구역이 확실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밖을 벗어나는 거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약간 아하. 느낌. 루키야, 화가 많이 났죠? 오빠 고양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좀 진정이 된대. 그거 진짜 웃긴 것 같아. 뭐야? 아 근데 그게 잠자리도 그렇게 잡아. 아 그래? 잠자리 딱 있으면 이렇게. 오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럭키. 되네. 사람도 되나? 기절이야? 사람도 돼? 아 네가 느껴. 야. 네가 느껴봐. 심심거려. 얘도 지금 매스코 온 거야. 뭔가? 진정이 좀 되니? 아니야. 그치 싫어해. 아니야.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쵸. 맞아요. 아니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가잖아. 얘 봐봐요. 예. 털이 엄청 심해요. 럭키 너무 활발한데? 에이야. 내가 빗줄에서 안 자나? 얼마나 시원하니 이게? 살살 하지 마. 살살했어요. 아가씨 거의 다 끝났어요. 아가씨, 원래 어릴 때는 땜 있는 거 제일 싫어. 아이고, 아이가 이거 싫어. 아이고, 싫어. 다 됐어. 자, 똥꺼 한 번만. 아이고, 싫어. 하겠어. 럭키. 럭키. 여보. 고양이가 대표적으로 귀찮아, 싫어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것만 일단은 우리 저 혜정 씨가 인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네 가지 좀 알려주시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지는 부위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확실히. 만지는 부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배 만지는 거를 뭐 좋아한다, 뭐 그냥 별로다라고 하지만 아까 보였던 행동, 뒷발로 밀어차면서 이거는 정말 큰 거부감이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가서 또 계속 말을 걸어요. 아, 그거. 이유 없이 계속 이름 부르는 거. 이름 부르는 거. 그것도 근데 저렇게 많이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부른대요. 예, 네, 그래요. 이름 부르는 거. 그것도 뭐 있어요? 뭐 이제 뭐. 그렇죠. 아까 말 엉덩이는 근데 제가 이거는 그거 진짜 이제 파악을 못 하겠다. 진짜 이거는 한번 촬영을 하고 한번 볼게요. 그거는 일단은.